이제 꽃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꽃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트밀의 스카이블루 색깔 코트, 그 다음에 차콜색 슬랙스 다녀와 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오늘은 프란시스카 정 아쿠아 유니버셜을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너무 예쁘죠? 선생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진짜. 잘라주세요. 아, 잘라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벌써 행복합니다. 열공하세요. 네, 열공하겠습니다. 사랑의 시그널을 맞이했다면 영화처럼 운명을 만든다. 내 힘으로 정치한다. 영화처럼 운명을 만든다. 오케이.
that's what my chair said. Been pumping out pheromones and wearing red. Jerry Oliver King, but they're not aware of me. $40 is show money, that's what they stole from me. Blow it all bold and guess I roll funny. Go find me a snow bunny. Ask if this cold world's making her nose runny. She melted. I wear a cape that is velvet. Couldn't see it, she felt it. See it all like I'm Elvis. Move my hips like I'm Elvis. I don't pitch it, I sell it. Couldn't picture me jealous. Turning fans into zealots. Tuning in when I tell it.예쁘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귀엽게 출근합니다. 저도 제가 웃겨요. 귀엽고 이걸 사왔어. 와인 사러 들어갔다가 맥주를 바꿨습니다. 위쪽에는 감자 껍질로 만든 오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시는 스프를 먼저 한 입 드셔보시고 감자를 잘라서 제 스프 소스처럼 네, 안쪽은 바닐라빈과 도토리로 만든 크림으로 채웠고 위쪽에는 시나몬 여기가 완전 올 화이트를 입고 왔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되게 작은, 작고 예쁜, 귀여운 호텔입니다. 친구들 올 때까지 좀 쉬고 있으려고요. 저는 지금 뭘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 아, 뭐랄까? 책이라도 좀 한 권 가져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이따가 또 켜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서 수건을 가야 되거든요. 안쪽 수건 잡고 너무 졸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근데 필요하나? 지삼선 새콤매콤 감자찜 그 양주 볶음밥? 오이 양장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고. 그러니까 대박이다. 주면 내가 볼 땐 너를 불러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주문 받으시라고 좋은 걸 따로 준비했어. 아, 감사합니다. 와. 우와. 우와.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그래요? 어. 좋아해. 야, 이거 커버. 여기다 발 넣고 자면 돼? 커버. 매트리스 커버야? 아니, 이게 분명 내가 이불이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엄마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를 좀 보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12시를 못 참고 베이글을 데웠습니다. 이거는 그때 지영이가 사다 준 런던 베이글. 너무 바빠서 회사 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집에서 그냥 대략 이렇게 대강 챙겨 먹고 쭉 일하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지민이 만나서 양꼬치 먹기로 했어요. 아무튼 아, 뭐 소개시켜 드릴 게 없네. 이거는 제가 스타벅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했었을 때 받은 다이어리인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업무 같은 거 처리할 때 우선순위 확인하고 해야 할 일 확인한 용도로 쓰고 있는 캘린더입니다. 요거는 맛땡킴과 케이스티파이의 콜라보로 이번에 출시된 케이스. 너무 잘 쓰고 있죠?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예쁘다는데. 아무튼 마저 일을 해볼게요. 감성 브이로그 찍는 중. 아니, 미쳤네. 저기 사람 얼굴이야? 미친 거 아니야? 짠. 아우. 아우, 잘생겼다. 아우. 최악이다. 아, 웃겨. 웃으면 안 돼. 그쵸, 하나만 더 먹을게요. 그럼요,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1시 42분입니다. 천재지변. 그래, 이건 불가항력적인 사유야. 너무 피곤하다. 마사지를 받으면 뭐해. 목이 너무 아파.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요. 더 하면 내일 하루에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이거 추천해드리려고. 이거 스팀 아이 마스크거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다른 브랜드 거 쓰다가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게 훨씬 간편하고 향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일 제가 오전 운동을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잘 자요. 아, 일어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합니다. 얼굴이 피로에 절어버렸어. 아무튼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이건 제 도장이에요. 쿵, 잉크형. 좋습니다. 다음에 좀 사무실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난장판이라 좀 치우고 약간만 치우고 구경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미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어요? 조금 정신 없으셨죠? 왜냐면 저도 이제 영상 만들기 전에 영상을 출연했는데 너무 두서가 없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한 2개월 정도의 일상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확실히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통통 위에서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영상이 짜여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첫 브이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이 주는 또 색다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제가 눈빛으로 전할 수 있는 감정들도 있고 하나하나의 장면에서의 온도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되게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공간에서 꾸려나갈 앞으로의 하루하루들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막 남겨주세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래오래 좀 같이 커나가면서 저도 이렇게 어느덧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여러분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정도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재미있는 삶을 열심히 멋지게 꾸려봅시다. 그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이게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 지금 내 상황 마음에 안 들거든. 지금 내 상태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그때도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였냐? 이걸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항상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언니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행 다녀야 돼요? 뭐 연애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과외 알바를 2개를 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용산역에 있는 이디야에서 풀타임으로 알바를 했어요. 커피도 좋아하고 해서. 그래서 평일에 두 번 과외 알바를 4일을 나간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커피숍에서 9시간 일을 하고. 근데 돈이 필요했던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알바가 해보고 싶었고 치열하게 사는 나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일을 벌려본 거지. 뭐 돈도 좀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 그랬던 시험 기간 때 죽겠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인가? 와, 당장 월요일에 시험인데 이제 알바가 끝났어. 근데 밤 11시야. 와, 어떻게 이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빼주셨거든요,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기숙사 돌아가는 길에 벤치에 앉아서 엉엉 울어요. 진짜 온갖 눈물 품을 다 흘리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나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할까? 근데 그게 엉엉 울고 눈을 싹 닦고 아, 그래 하자 일단. 어떻게 되겠지? 일단 해야지. 그리고 이걸 못하면은 너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더 나한테 화가 날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잤을 때 그 다음날에 나 1년 뒤에 내 그 모습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아등바등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 순간이 저는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 벤치에서 울던 때 그 냄새, 제 감정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제가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거나 혹은 로스쿨 생활 때에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는 이유는 나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까짓 거 못하겠어? 너 지금보다 그때보다 힘들어? 아니거든요. 그때 나 그렇게 이겨냈는데 지금 못할까? 아니야,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저한테 기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일 때 교환학생 가는 거 너무 좋지. 연애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여행 가는 것도 너무 좋고 많이 쉬고 많이 놀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한 번쯤은 살아보라는 거지. 지금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힘들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 기억 하나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요즘 제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자거든요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때는 30분도 못 자고 한 20분도 못 자고 로스쿨 때도 그랬어. 죽겠는데 밤 한 3-4일 동안 밤샌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모든 기억들이 나를 이루고 나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한 번쯤은 치열하게 살아보라는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단 한 번의 성취처럼 늘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치열하게 살 수는 없으니 그 치열한 기억 한순간을 만들고 그걸 앞으로 나아갈 때 회상하고 곱씹으면서 나아가요.